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핵심이 되는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필수적으로 그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가서 전파해 주어야만 듣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귀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전도대로 365를 하는데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 복음 선교사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있어가지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그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으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서 많이 들으시기 바래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거 하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들어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설교라고는 하지만 신변잡기, 처세술 같은 거, 어떤 도덕법 강의 같은 거, 이거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시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실 때,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그러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니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고, 이로 인하여 저희 안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